입술 봉주배 최정 예선, 안성준 구단과 최정 구단의 바둑입니다. 같은 조에는 강동윤 구단과 윤찬희 구단이 있는데, 강동윤 구단이 이기고 승자조에 올라가 있죠. 이 더블 일리미네이션이란 제도로 예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을 이겨야 본선에 올라가고 두 번을 패하면 완전히 탈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5조 최정 구단하고 안성준 구단은 각자 모두 첫 판이고요.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공식되고 오늘 첫 번째 판이에요. 자, 뭐 이런 초반은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거 졌지만 우리 보통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늘 도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빠졌어요. 그러면 흑이 다르게 둬야 되나 싶은데 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백도 다른데 둘 데가 없어서 여기다 호구 쳐야 됩니다. 결국에 수순만 바뀌었지 결과와 똑같고 다른 곳에 둘 데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순만 좀 바꿨을 뿐입니다. 자, 끊고 여기 요것도 일반적인 정석. 요즘은 이렇게 많이 두죠. 무상기 정석이 진행되는데 여기까지 다 평범하게 흐름 진행되다가 여기 붙이고 올라서고 한칸 뛰었을 때 백이 같이 두칸 뛰어나온 수가 조금 과속이라고 해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입구자로 좌변을 안정시켜 놓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안 두고 중앙을 뒀으니까 적당한 시점에 흙이 이 자리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전은 여기 먼저 두고 한칸 뛰었는데 이게 진행됐을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둔 수를 약간의 완착이라고 해요. 요것도 이거 하나 교환해 두고 지키는 게 좋다. 그런데 뭐 이런 건뭐 여기까지야 뭐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씌워서 어차피 뭐좀 뒷맛은 있는 곳이니까 뭐 이렇게 둬서 넘어가겠다고 하면 이쪽은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고 나도 삼삼파면 손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흙도 안 두고 다르게 두어 올 텐데 이렇게 씌우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중앙을. 그런데 실전은 이 빠져서 양쪽 맛보는 게 싫다고 최정 구단이 여기다 뒀는데 이게 실착이에요. 요수와 요수의 교환은 흑의 이득입니다. 이후에 진행해서 여기에 실착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거를 안성준 구단은 알고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 바둑에서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고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비슷해요. 이제 흑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젖히고 끝까지 뒀는데 백은 이걸 마저 해야죠. 이거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요거는 아깝기 때문에 교환했으면 마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삼삼에 들어왔는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요 교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군다나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두고 이렇게 두고 이거를 이렇게 막는 수를 보통 흙이 안 좋다고 젖바둑 정석 같은 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 흙이 안 좋아요. 이건 젖바둑 정석이죠. 흙이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된 거지만 흙이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끊을 때 있습니다. 단수쳐서 잡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요 교환이 대득인 거예요. 여기서 끊을 수가 없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느는 것도 잘안 돼요. 이렇게 밀고 나와서 주면 여기 막는 것도 끼운다든가 뭐 젖힌다든가 했을 때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일단 그 우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어도 뭐 백이 여기를 어떻게 틀어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백은 이 정도 두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한 점을 잡고 여기 빠지는 것도 있고 딴에도 또 붙이는 거 들여다보는 거 활용수가 너무나 많아서 진행 자체가 백이 이렇게 되는 순간 나쁘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못 둡니다. 어떻게 두는 게 최선이냐? 여기를 만약에 뒀을 젖혔는데 흙이 받으면 그냥 딴데 두는 거예요. 여기가 크잖아요. 이게 두고 흙은 이거 한 점은 그냥 따내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좋은 흐름이에요. 이렇게 뒀어야 합니다.
즉, 요 교환이 있는 만큼 무조건 흑일로 여기 이쪽을 막았어야 돼. 그런데 안성준 구단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착각이었는지 이수를 못 보고 이렇게 뒀어요. 그럼 이 교환이 득도 없는 거예요. 이 교환이 돼서 흑이 득보려면 여길 막았어야 되는데 여기 빠질 거면 이거 뭐하러 교환합니까? 그리고 나서 우변을 이렇게 돼서 우상기를 벽이 살아버리니까 완전히 흑이 김샜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거 하나 하고요. 여기 뒀을 때 이거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받아주면 뚫고, 잡으면 단수치고, 젖히면 따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다 끊으면 여기를. 이렇게 돼야 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도 여기 들어가는 게 물이고, 여길 두고, 흙도 여기를 그냥 이렇게 두는, 금방 보여드렸던, 이런 진행으로 되는 게,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다 떨어지니까. 그럼 그거 못 받고, 이렇게 둔다든가 해서 여기 좀 뚫리고, 이런 식으로 바둑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들어온 것도 이상했는데, 이건 완전히, 완전히 이상한 수가 돼갖고 흙이 좀 망했습니다. 여기서 더군다나 이수도 당연히 여기는 이거 젖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보신 거, 저도 많이 둬본 건데 이렇게 안 두고 늘어버리니까 입구자 둬서 살아갖고 벽이 너무 훌륭하게 됐어요. 이제 흙은 이대마와 이대마를 갈라서 둘 중에 하나의 공격에서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뒀거든요. 이게 잘 공격이 안 됩니다. 뛰고 준 다음에 여기서 붙여나와서 이쪽을 살자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뛰어나왔을 때 이제 이쪽 두면 거의 이제 탈출됐죠. 그래서 에어 싸서 뭔가 얘를 공격할 수 있나 싶었는데 여기서 그 최종 구단에 기가 막힌 묘수가 등장합니다. 끼움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여길 두니까 이제 공격의 꿈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여기다 탈출하는 것다 해놓고 자 이돌 탈출에 나오죠. 여기 봉쇄를 갖다가 하기 유도한 다음에 젖혀갖고 이렇게 빠지니까 살았어요. 공격이 안 됩니다. 이게 공격이 안 되니까 흙은 다시 얘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변에서부터 얘를 몰아오는데 안 받아주고 여기를 갖다 이제 먼저 수습을 해버리니까 이거만 수습하면 흙이 집이 어디냐는 거죠. 여기가 유일한 흙의 보고였는데 거기에다 파여갖고 흙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계속 안전하게만 둡니다. 여기 두고 있고 막고 중앙을 지켜갖고 요두 점도 아예 버려요. 먹 드셔 그러고 다 깔끔하게 지켜갖고 이렇게 돼서는 차이가 집으로 차이는 불과 서너 집인데 바둑이 너무 단순하게 짜여갖고 흙이 쫓아가기가 좀 많이 힘든 그런 바둑이 됐어요. 예, 더군다나 여기다 둬서 혹시 모를 뭔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특별하게 나는 이제 이겼다 하고 최종 구단이 준수인데 이게 좋은 수에 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을 왔는데 다 받아주죠? 이거 젖혔을 때 흙이 여기다 준수는 이제 마지막 노림수 젖혀 나갈 때 먹여쳐서 패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횟감이잖아요. 횟싸움이라는 게. 백은 횟감이 많아요. 여기도 들여다보는 횟감도 있고, 뭐 이쪽 어디 두는 수, 여기 입구자로 두는 수, 뭐 넘자는 수, 뭐 끈자는 수, 뭐 횟감이 부지기수인데, 흙은 여기 조금 빼놓고는 이거 하나 뚫는 거 정도? 그리고는 횟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썼을 때 어차피 횟감이 부족하다고 보고 안성준 구단이 불청했는데 여기까지는 맞는 판단인데 문제는 여기 뚫리고 나니까 세집 정도 부족한 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잘안 좁혀져요. 여기서 이게 아주 날카로운 맥점이죠. 다르긴데 손을 뺐는데 여기다 두고 여기도 다 받아주고 갈라나가니까 여기서 안성준 구단이 엄청나게 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 다음에 여기 둬서 요도를 거의 잡아놨죠. 여기 나오는 게안 됩니다. 환격이에요. 또
여기를 나와도 요거는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데 이렇게 둘때 이으면 흑돌이 잡히니까. 근데 그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단수치면 여기를 나와요. 따면 이쪽을 끊습니다. 그럼 못 살아요. 백이 살아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나 저렇게 해두나 요건 잡혀 있는 건데, 그래서 먼저 이쪽을 밀어나간 거예요. 여길 받아주면 여길 두고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이제는 아까 저 여기 끊는 게 없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맛보기로 살겠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를 받은 게 잘못됐어요. 일단은, 이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길 두고요. 그리고 여길 두면 조서 연결시켜주고, 여기를 치받아서 전체를 공격해야죠. 요 백대마 전체. 여기 한 집도 안 났잖아요. 여기서 두 집을 나도록 강요를 하면서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뭐,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백이 이게 겁나면, 이쪽을 안 두고 중앙으로 먼저 뒀을 수도 있죠. 그 흑이 일로 버텨야 돼요, 여기를. 여기가 뚫리면은 너무 흑돌이 열버져서 바둑이 안 됩니다. 실전은 그냥 잡는 바람에 백이 여길 뚫었는데 백이 너무 두터워졌어요. 흑이 열버진 거죠. 여기 두고 끊어서서 흑이 열버졌다는 건 이돌과 이돌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 선수,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 그런 거를 감안하고 바둑을 둬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입구자 나오고 한칸 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어서 이렇게 두니까 백대마가 한점 잡으면서 이제 살았어요. 뭐더 이상 공격이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둬도 이미 여기서 자체로 살아 있어요. 여기에 둬서 끝내기로 좀 득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 끝내기로 추격이 사실 잘안 되는 바둑이거든요. 요거는 선수라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 두 집에서 세집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잘 차이가 안 좁혀져요. 그 정도 차이만큼 백이 확실하게 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두고 끝내기 하다가 여기 두고, 예, 여기 했죠. 아, 여기 하는데 여기 나오고 여기 한칸 뛰었을 때 억울해도 끝내기를 쫓아가려면 여기 붙여야죠. 여기 두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 네 집, 다섯 집을 만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이렇게 다섯 집을 만들어 놓고 바둑을 좀 장기전으로 그 불리한 대로 끝내기 한두집 정도 불리한데 그거를 추격하겠다고 해야 그나마 좀 승산이 있는 건데 이걸 놓치고 이거 하나 선수하자고 했다가 요걸 딱 두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죠. 여기를 이렇게 돌림 당하고 여기를 치면 이렇게 하나요? 뭐안 되잖아요. 석점이 잡히잖아요. 또 이쪽 흑대마도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길 뒀을 때, 이거 하나 찌르고,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살아오니까, 백이 사니까 이 흑대마도 좀 찝찝해졌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이두 점도 못 잡고, 살았어요. 두 점을 마음속 같아서 여기 잡고 싶은데, 이걸 뚫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이게 뭐 패라고 해서 이거 한다 그래도 이 패로 한 집을 나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한 집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물론 이제 여기 두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두 집나고 사는 동안 이거 빵 따냄 주고 그러면 뭐 엄청 지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되는 요두점 오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빠져서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여기를 딱 이으니까 차이가 네 집으로 벌어졌어요. 아까 뭐두 집, 뭐 이렇게 됐다가 두 집을 여기서 손해본 거죠. 여기 한 집도 안 났으니까. 아까 붙였으면 다섯 집날 짜리인데, 선호수 차이가 있어도 다섯 집날 곳이 빵집이 되니까, 지금은 두집 불리했던 게네 집이 불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끝내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요거 나왔을 때 이거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럼 딱 걸려요. 그러면 여길 젖히고, 끊을 때 요거 찌르고, 아, 요거를 이제 하나 끊죠.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패예요. 물론 이제 흑도 엄청 부담이 큰 패죠. 그렇지만 어쨌든 패는 패입니다. 여기 두면 뒤로 단수쳐서 이 백대마가 환경에 걸리기 때문에 패예요. 이 패인데 백은 너무 큰게 걸려 있어서 패값 쓸 데가 없어요. 반면에 흑은
요거 요만큼 잡히는 거니까 여기를 뚫는다든지 여기를 두 점을 잡는다든지 이 대마를 살리면서 뭐 뜯어먹는 횟감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속을 사람이 없죠. 최종 구단 이거 딱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 이제는 승부할 데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고 나서 패싸움을 계속하는데 이 패싸움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안성준 구단이 졌다는 사실을 알고 부회 속에서 마지막 패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도저히 패감이 안 되니까 이 장면에서 돌을 걷었습니다. 차이는 한 4집 반 정도, 그 정도예요. 아, 최정 구단이 안성준 구단을 이기고 강동윤 구단과 최종판을 둡니다. 우슬봉조배 올라간 본선에 합류하는 최종판, 최정과 강동윤 구단의 승자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패하더라도 안성준 윤찬이 승자와 한번더 기회는 있습니다. 자, 최정 구단이 우슬봉조배 본선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